우린 좀 늦었어요. 이제 아, 늦었어요? 30대, 아니. 30대. 안녕하세요. 닥터프렌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그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해요. 골다공증. 중요해요. 많은 이제 헬프님들도 좀 댓글로도 물어봐 주셨고, 본인도 약간 좀 걱정된다. 왜냐면 요새 젊은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다이어트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저체중인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게 나중에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요.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요. 네. 왜냐면 뼈는 가만히 있는 그런 맞아요. 게 아니라요.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장기인데, 우린 좀 늦었어요. 아, 늦었어요? 30대 이전까지 최고의 골량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점점 깎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데, 특히 그래서 30대 전까지 청소년기와 20대에 이 많은 골량을 만들어놔야 평생 이걸 써먹는 건데. 어떻게 만들어요, 골량을? 운동을 충분히 하고요. 10대, 20대 때? 특히 운동도 좋은 운동이 따로 있어요. 뼈에 약간 이런 물리적 자극이라고 해서 깽깽이 막 뛰는 거 있잖아요. 깽깽이. 이렇게 점프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넘기 같은 것도 좋겠죠? 달리기 같은 것도 좋고요. 그러면 30살 넘어서 달리기 하는 건 의미가 없나요? 아, 근데 이걸 조금 더 늦게 이제 늦게.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. 총 만드는 거는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많은 헬프님들은 가능하시니까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예요. 특히 우리나라는 보면은 칼슘 섭취량이 좀 낮아요. 국민건강 영양조사 이런 데서 봐서도 500 이하로 먹어요. 특히 청소년기나 뼈 많이 만들 때는 막 1000까지 이제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데, 그거의 한 절반 정도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서. 그러면 칼슘은 뭐 멸치? 뭘로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? 멸치도 좋고요. 뭐 칼슘이 많이 드는 식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뭐가 있어요, 식품은? 제일 흔한 게 우유, 뼈국이나 사골국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, 사실 인이 같이 들어있어서 인이 또 많으면은 칼슘의 흡수를 좀 떨어뜨려요. 그래서 사골국은 조금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충분히 뼈를 만들어야 이제 알고 수 있는데, 골다공증은 뼈가 아픈 질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통증이 있는 질환이 아니군요. 네, 대부분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이 없고요. 골다공증은 어떤 병이냐, 팔목이라든지 허리뼈 그리고 이런 대퇴골 이런 큰 뼈가 이런 뼈가 이제 약해져 가지고 쉽게 부러지게 하는 병이에요.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대퇴골 같은 뼈가 부러지면요, 이것에 의한 사망률이 한 10에서 20% 정도. 이것에 의한? 네, 왜냐면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이런 대퇴골 골절이 생기면은 못 일어나요. 한 6개월 이상 수술 받고 이제 누워 있게 되면은 근육이 빠지게 되고 더 약해지죠. 네, 폐렴이나 이런 게 걸리게 되고 흡인성 폐렴 걸리시고. 네. 그래서 10에 20% 사망하시고 영구적인 장애도 25% 정도 이상 남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. 저는 이제 노인 병동에서도 진료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, 이제 대부분 또 노인 환자분들 보면 급속도로 이제 건강 악화되신 게 넘어지셔서 대퇴부 골절이 생겨서 약상 후에 와상 상태가 이제 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, 그런 면에서는 이 골다공증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근데 우창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뭐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병이 아니니까 조용하게 조금씩 뼈가 약해지다가 나중에 톡 부러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겠네요. 그럼 이거를 예방하려면은 아까 식품으로 먹으라고 하셨는데, 만약에 내가 식품으로는 못 먹는 상황이에요. 그럼 그거를 이렇게 칼슘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? 보통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충분히 이제 왜냐면 우리는 뭐 우유나 이런 걸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. 근데 나이가 드신 헬프님들의 부모님이라든지 이걸 보고 계시는 이제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분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남성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위험인자, 저체중이라든지 뭐 술이나 담배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셔서, 근데 칼슘 섭취가 식품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보충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돼요. 될 수 있어요? 될 수 있어요. 다만 근데 이게 보충제는 약간 매우 다른 것들이 많아요. 좀 속이 쓰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산이 없는 경우에 흡수가 좀 떨어지는 칼슘 제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래서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는 이런 떨어지는 속도 자체를 좀 늦춰주고 그리고 이런 골절의 위험성도 좀 낮춰준다고 해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처방하는데,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,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제 진단이 되셨고 그러면 저희가 칼슘 비타민 D 제제뿐만이 아니라
아니라 골다공증 약을 쓰자고 하는데 네. 골다공증 치료약제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한 절반 정도 오. 약에 따라서는 70%까지 예방해주는 매우 좋고 효과적인 약제예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척추골절이나 이런 다른 골절 다른 걸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약제 자체는 매우 효과적인데 이 약제의 치료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뭘 것 같아요? 잘 안 먹어서 그쵸 이 약제는 먹는 약제 주사제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개월에 한 번 맞는 거 뭐 1년에 한 번 맞는 거 예. 6개월에 한 번 맞는 거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통증이 없이 이제 그냥 저희가 예방을 목적으로 먹는 건데 사실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죠. 막상 내가 이게 그런 불편하지 않아서 중간에 치료를 하지 않게 된다든지 그리고 광고 중에 막 칼슘 뭐 비싼 칼슘 뭘 먹으면은 골다공증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광고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과장 광고네요 저 허위 광고 정말 과장 광고고 허위 광고고 올라왔어 지금 정말 잘못된 정말 나쁜 거예요 보통 이런 골다공증 약제는 뼈가 한 젊은 층에 비해서 한 50% 정도 떨어지면 보통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 15% 정도는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올려주거든요 되게 많이 올려주는 15% 정도 이제 골다공증 약은 올려주니까 그리고 나서 좀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 약제를 먹으면은 무슨 뼈가 막 괴사되는 뭐 그런 부작용이 있다거나 막 뼈가 박살난다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앞서 말한 뼈 괴사나 이런 것들도 의사들은 다 어떤 분들이 위험 요인인지 알아요 이빨을 뽑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뼈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에 한 5천 명 중 한 명꼴로 약제를 중단하지 않고 하면은 약제에 따라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사용하고 이제 그런 시술을 하면은 근데 그것도 다 저희가 미리 그런 거를 다 의사들과 이야기하면은 충분한 휴약 기간을 갖는 다음에 하는 식으로 아 그러면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예방을 할 수 있고 처치도 할 수 있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골다공증 있는 분 한 20명 중에 한 명은 골절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득이 말도 못하게 더 높은 거고요 그러네요 칼슘 제제와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는 이 골다공증까지 갔으면은 이 뼈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통 폐경 이후에 3% 정도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걸 조금 늦춰줄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에서 이거를 올려주지는 못해요. 그럼 어쨌든 이게 중요성은 다들 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보신 헬프님들 중에 이러이런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계신가 혹시 저희가 보통 골다공증 검사 이제 BMD 검사라는 게 지금 네. 스탠다드 검사로 되어 있는데.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의 여성 혹은 70세 이상의 남성인데 뭐 조기 폐경이 되었거나 가족 중에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이 있었거나 뼈도 다 유전이 돼요 그리고 폐경이 된 여성분들은 한 번 정도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꽤 골다공증이 많거든요 특히 저체중이신 분들은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신 분들은 또 위험군이기 때문에 3개월? 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한 번 정도 먹었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거는 위험 요인은 아니에요. 보건소에도 있어요. 이 기계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BMD 검사가 이제 다들 걱정하실 수 있는데 뭐 간단하잖아요. 막 아프고 네. 뭐 피 뽑고 이런 검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? 누워서 그냥 검사하는 거고요.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무리하게 짜면 안 돼요. 이거는 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실패가 나는데요? 요즘은 동네 병원에도 BMD 검사가 다 있거든요 네. 그러니까 이 영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네. 중에 고위험인자가 좀 있으면 네. 한번 권유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. 특히 뭐 체중 감소가 있으시다거나 근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 저희가 해서 골다공증 있으시면 중요한 게 운동 이렇게 근력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하셔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면은 정말 치명적인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한 또 비타민 D는 또 어떻게 그럼 섭취를 할 수 있죠? 그 비타민 D가 햇빛을 닿으면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, 근데 맞아요. 그게 부족할 수 있나요?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기 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선크림 바르잖아요 선크림 바르면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온몸에 다 바르지 말고 선크림은 얼굴에만 주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골 감소증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D를 같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면 같이 처방해 드려요 그래서 800에서 1000유닛 정도 이제 좀 충분한 용량을 드리는데 환자분 질환이나 필요량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방을 하니까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